불기 2560년 10월 30일 한국불교조계종 법륜사 계산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봉행에 앞서 법륜사 현판 제막을 하겠습니다. 불법승 삼보를 우리 다 같이 외치면서 제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 따라서 불! 불! 크게 하겠습니다. 불! 불! 법! 법! 승! 승! 박수! 그렇죠. 다시 불! 불! 법! 법! 승! 승! 한국불교 조계종 법륜사 다 같이 한국불교 한국불교 조계종 조계종 법륜사 법륜사 현판 전반 제막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제막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안으로 10월 30일 미래산 법륜사 계산 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오늘 증명법사로 자리해 주신 한국불교 조계종 대봉 큰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계산 및 부처님 정한 대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빌다 오신 모바일
박수 부탁드리면서 저만 의식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이 청원군이 불교예술의 한 작품이면서도 세계문화유산인 세계유래성부에 등재된 영산사파라무라는 춤이 되겠습니다. 춤을 보시고 춤이 끝나고 나면 합장하시고 부처를 향해서 저를 세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금학금만용대승용 승기공덕 장탄업체
동생에게도 당중열의 제도제나 부다나 부하나
안돼 바라 안돼 바라 선거
즐거워하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계산 의식과 저만 이 의식이 너무 즐겁고 장엄스럽게 잘 됐죠? 예. 예, 우리 바로 중생들이 즐거워하시면은 여기 계시는 부처님도 오늘 법륜사 이렇게 오신 이 뜻을 아마 엄청나게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저만 의식에 큰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스님 모시고 법어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유 오늘 법륜사 부처님이 천만식 봉행하는 이 자리에 동참하신 대덕 큰 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 불자들 부처님 갈피가 충분히 놔두어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법륜사 주지이신 대현 스님은 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로서 많은 활동함으로써 늘 실천하는 승이며 항상 선지식의 실천함으로써 대현스님은 그동안에 이 불사를 위하여 노력해오신 법륜사 주지이신 대현스님께 큰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삼세 모든 부처님들이 갖고 있는 신통 변화를 광명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보게 하사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세계와 부사의 겹에 있는 장엄을 모두 다 나타나게 하시니라 하는 이 말입니다. 오늘 이처럼 법류사의 대도량의 열림으로서 국민의 옹합을 위하여 자비를 평등과 평화를 상징하는 부처님의 저만의 봉안함으로서 사회 안정을 실현하고 부처님의 근본도량으로서 그 면면을 개성하고 있듯이 여기 천안 법륜사에 부처님을 봉행하게 되니 온 이의 소망이 성취되리라 확실히 확인합니다. 여기 모이신 불자들과 온 국민들은 온갖 부정, 부패와 불신을 가감하게 하고 선진식에 실천하여 깨달음의 실천과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의식을 개혁하고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이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의 보살정신을 실천할 때 모든 일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법륜사의 부처님 정완비 봉황함으로 사바국토에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을 먼저 구원하고자 이 땅에 출현하신 부처님의 원력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에 할 수 있는 기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없고 실체가 없으며 괴로운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망하고 비관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현실을 알고 이 세상에 내가 닦아야 할 것을 무엇인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법상이라 저만이란 말 자체가 매우 웃음스럽기도 하고 또한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여견의 한 사실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진사법계와 삼라만상의 전부 일연상이며 최초 청법신이라 오늘 저만을 통하여 우리 부처님께서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란 고불과 신분이 있을 수 없고 명화 상호가 다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있어서 명화와 상목에 다르게 생각한다든지 고불과 신불이 구분한다든지 하는 분별심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절대 참불처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평정 목계청이라 마음이 깨끗해야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며 심부정 목계부정이라 마음이 혼미하고 어질고 혼탁하면 모든 것이 혼탁이라 부처님이 계셔도 부처님을 진정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만 하는 여기에 조금 집착하거나 되지 못한 가에 갔더라도 이 사람의 교회의 부처라든지 청정법시의 진체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연한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체는 명도 없고 상도 없고 시황에 초월하고 삼세를 관찰하여 그 당체의 진치 불가능에 가까우며 법신과 진부를 보여줄 수 없는 것임으로서 부득이 방편에 가설되지 않을 수 없고 비유가 성될 수는 없습니다. 불상에 지성껏 예배하고 법신과 진부에 예배하는 것이며 성심을 기르며 정진하는 것이 그대로 눈을 볼 수 없는 진연의 법신에 전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저만에 대한 염원과 우연에 논리한다거나 신통 변화를 기대하는 것까지는 생각이라면 이것은 미신이며 사두일 것입니다. 지혜가 압도하고 업장이 후중과 우리 중생으로서 동절을 같이 하는 부처님 부처로서 볼 줄 모르면 청정법신 속에서 호흡을 같이 하고 살면서도 청정법신 진체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그지없고 답답하게 하려는 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를 흔히 삼독이라고 읽혔고 있는 탐욕심과 분노심 어리석음에 의해 생기는 것을 이를 불교에서 무명이라 합니다. 무명에 덮인 중생의 마음은 늘 편하지도 못하고 번뇌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인생에 깃들어서 있는 극의적인 이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서 현실에 얽매운 갓 업을 짓게 되어 헛되게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등이나 인등불을 통하여 우리 부처님의 내 자신에게 스며있는 삼독심을 털어내고자 발언하며 그러한 마음으로도 이 생을 밝게 살고자 하며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지혜의 광명으로 불국토를 이루고자 소원하며 또한 가족과 이웃의 진지한 이름으로 광명의 인등불을 밝히는 것은 나만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합당하기를 부처님께 기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법류사 부처님께 봉안함으로써 부처님이 놔두시어 불자님께서 작은 인덕 하나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불자님께서는 정성을 다하여 한결같이 마음으로 소원하며 그 공덕을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커지며 세세생으로 미래까지도 그 공덕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자님께서는 지혜를 얻어 이 사바에 두루 비칠 광명을 내고자 한다면 오늘 법류사 부처님께 자비광명이 낳으시는 불자님께서는 가장 깨끗한 정성으로 등불을 밝히시고 그리하면 어느덧 삼독심에 의해 어두워졌던 마음이 밝아지며 마음속으로부터 지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 법류사는 앞으로 한국불교조계족 협의회 교육기관으로서 앞으로 우리 종단의 전 500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아는 법회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행자나 모든 교육기관에서 우리 법료사에 있는 대연스님께 큰 부담이 되겠지만 저희 종단에서도 최선으로 다해서 협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법률사 계산정정과 법을 귀하신 법을 내려주신 신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곽귀자 본명 대연 소속 법륜사 직위 주지 상귀자는 수행정진 실천 및 투철한 사명감 등 본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깊이 지하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불기 2560년 10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계종협의회 총원장 대봉.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인 지부 설립 인가증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6-9 문화관광부 허가 2009-22호 제2014-95 등기번호 23011-0003919 법인지부 설립인가증 법인지부명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교육기관 및 연구원 등기번호 23011-0003919 등록번호 16-0004 소재지 경북 문경시 대표자 곽귀자 본명 대연 주소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길오리 85번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지부 법인의 설립을 인가함 허가조건 대법원 등기 등재 및 소관부처 정관변경 허가 필 불기 2560년 10월 29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예,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데 가운데서 저의 전원법회 동참해 주신 대덕 큰스님과 각 종단 이하 총몰 원장님 사부 대중 그리고 신도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정말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신 신도분께 저만을 의식을 통하여 부처님 항상 우리 중생들과 함께 하시며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설법을 돕고 부처님처럼 진리를 깨달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소원을 세우며 여러 제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바쁘신데도 이 자리를 이렇게 빛내줘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륜서에서 기도하신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신답니다. 주의신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참해주신 네 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장님이신 큰스님께서, 대본큰스님께서 오늘 증정해주시고 큰 법을 내려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불교 조계종 협의회 사정원장님이신 도성큰스님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불교 조계종 협의회 총무장님이신 법성스님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만 의식의 법조 스님으로 동참해 주신 혜진 스님께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한 스님께도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사사 포교 원장님이신 박순철 원장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호국사 최진혁 회장님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오늘 동참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에게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환 보내주신 분입니다. 현대해상 이남호 이정은 님께서 큰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상은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경환 님께서 화환 보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오작교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천안 시우영님께서 큰 화환 보내주셨습니다. 에, 오늘 동참해 주신 큰 스님과 오늘 본 법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큰 화환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불기 2560년 10월 30일 한국불교 조계종 천안미래선 법륜사 살림 계산대회 법회를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사음송을 하겠습니다. 중생